육담교. 이곳이 바로 육담폭포입니다. 엄청나게 기네요. 폭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가 이곳 정도 될 듯 합니다. 아,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요. 수십 메터는 되고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수십 메터는 될 듯 하고, 여기 엄청나게 깊은 소가 있어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육담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육담폭포는 외설악의 토암골 계곡에 있는 세 개의 큰 폭포가 있는데 그 중에 맨 하부에 있는 폭포입니다. 육담폭포는 6개의 포트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트홀이라는 것은 물과 암석이 소용돌이 치면서 원통 모양의 둥그런 웅덩이를 만든 것을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잠시 계곡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랬네요. 와, 물이 엄청나게 깨끗하네요. 와, 이제 완전히 돌계단입니다. 돌계단. 육당폭포까지는 한 1,200m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철렁다리가 하나 있나 봅니다. 아, 완전히 여기 돌계단이에요.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지금은 밝은 대낮이니까 그렇지 밤에는 이 길 걷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위에 있네요. 육담폭포. 육담이라는 게 뭐 6개 담이라는 건가요? 쭉 이어져 있어요. 저 위에도 있네요. 여기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철제 다리가 있는데 그 위로 해가지고 작은 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 위도 이거 꺾여지고 꺾여지고 해서 저 위까지 여기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철제 다리가 나옵니다. 아, 이것도 건너야 되는 것 같아요. 육담 폭포가 있는 곳 이쪽인 것 같습니다. 치면은 저 위에서 한번 내려가 요 깊은 소가 있죠. 그리고 쭉 폭포가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 또 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꺾여서 내려가면서 저기 또 담이 있어요. 그리고 꺾여서 내려가면서 아까 밑에 있는 다리 쪽에 고기 또 꺾여집니다. 이렇게 여섯 개가 좀 많네요, 수량이. 여기 굉장히 넓은 곳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꺾여서. 폭포의 형태를 갖췄어요. 큰 소가 있었는데 다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또 소가 생성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섯 개가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다시 한 담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큰 나무 사이에 여기가 가장 깊은 것 같아요. 육담 중에 여기서 가장 깊어요. 물이 시퍼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깊네요. 아, 여기가 제대로 된 높이의 폭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고요. 여기가 가장 깊어. 폭포 내려오는. 저 위에서 보면은 멋있을 것 같아요. 요 깊이가 1m 넘을 것 같아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저기는 아주 깊습니다. 아직은 육당 폭포까지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하부에 있는 폭포들을 보고 있습니다. 육당 폭포에는 철렁다리가 있습니다. 아, 제대로 된 육당 폭포는 저 위에 또 있어요. 여기서 쭉 다리를 몇 개를 건너서 가네요. 여기 또 내려가고 방금 전에 큰 소가 있었던 곳이죠. 소가 있었던 곳에서 이 상부에요. 바위로 우거져 있고 이 보세요. 바로 앞에 암벽. 암벽 사이로 지금
데크길이 만들어져 있고 저 위에 멋진 폭포 있어요. 저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데크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아마 진정 육담 폭포의 모습은 저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가 전망이 좋네요. 육담 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네요. 포트홀. 드디어 육담 폭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데크길을 따라서 지금 육담 폭포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 나오는 이 다리가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큰 암벽 바위 사이를 뚫어서 아마 앙카를 박아서 이렇게 길을 만드는 듯해요. 계곡은 여기에 있고요. 육담 폭포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위 사이에 설치해 놓은 데크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출렁다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육담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담 폭포 육담교. 드디어 육담 폭포를 볼 수 있는 육담교 출렁다리에 이곳이 육담교 육담 폭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총 길이는 한 43m 정도 되어 있고 폭이 1.5m요. 이 주탑의 높이가 한 7m 정도 됩니다. 280명이 동시에 여기 있어도 괜찮다고 되어 있네요. 엄청나게 쇠파이프로 해놨어요. 육담교, 육담교. 이곳이 바로 육담 폭포입니다. 엄청나게 기네요. 폭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가 이곳 정도 될 듯 합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수십 메터는 될 듯 하고 여기 엄청나게 깊은 소가 있어요. 굉장히 넓네요. 여기 저 위에 올라가서 가야 될 듯 합니다. 육담 폭포는 이렇게 출렁다리에서 감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담 폭포의 높이는 한 40-50m 정도 될 듯 해요. 소는 엄청나게 맑아요.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40m 정도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긴 모양이 중앙에 한번 꺾여지면서 내려오면서 모래시계 같은 그런 생태를 하고 있습니다.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생긴 물과 바위가 소용돌이치면서 물웅덩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육당 폭포 바로 위에 소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또 폭포가 있고 소가 되어 있고 이렇게 또 내려와서 꺾여져서 진짜 긴 육담 폭포를 여기서 이제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저기서 올라오는 거죠. 이제 폭포의 메인에서 올라오면은 이렇게 또 소가 있어요. 폭포도 있고 저 위에 또 폭포 있어. 바로 밑에 긴 육담 폭포에서 바로 위에 소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엄청나게 깊은 폭포와 함께 시커먼 물이 있는데 여기 수심 엄청 깊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얼핏 봐도 몇 미터는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렇게 폭포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설악산 외설악의 토암골 계곡에 있는 육담 폭포를 찾았습니다. 육담 폭포는 외설악 토암골 계곡의 하부에 있는 폭포로서 계속해서 줄다리기 하듯이 이어져 있는 폭포의 행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높이가 얼핏 보기에도 40-50m 정도 되는 웅장한 폭포였습니다. 고맙습니다.